작년에 제가 술집에 갔다가 네. 처음 술집 안에서 만난 남성분이랑 예. 이제 스킨십이 있었어요. 예. 화장실에서. 네. 근데 이제 바로 따로 뭐 연락을 하던 사이는 아니었고 예. 그렇게 헤어졌는데 이제 한참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네. 이제 그 장면이 그 술집에 종업원분이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있었던 남성분이랑 뭐 무의가 된건 아니고 그 남성분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긴 한데 예. 얼굴은 나오지 않았고 이제 여성인 제 얼굴만 공개된 상태로 촬영이 되었었고 이제 그게 인터넷상으로 유포가 되면서 이제 야동 사이트에 다 올라간 상태였어요. 아, 그 영상이 그 사이트까지 올라갔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촬영했던 종업원은 네, 그 재판이 이루어져서 네. 징역 5년형을 받게 되었고요. 예. 나머지 유포하신 분들은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이번에 징역 선고 받은 피고인이 예. 합의를 요청을 했는데 네. 합의 금액이 600만 원인가 그랬어요. 네. 네, 이제 제가 원하는 금액 나는 훨씬 적은 상태였고, 예. 이렇게 징역 선고가 난 이후에도 제가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다른 유포하신 분들한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네. 네. 그리고 그분들 유포자들은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지. 네. 네, 이런 부분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저랑 함께 있던 그 남성분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하는데 네. 종업원이랑 알고 있던 사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원래 왜냐면 알던 사이군요. 예. 그냥 손님이랑 이제 자주 오는 손님이어서 알던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날 종업원이 촬영한 사실을 알았대요. 네. 종업원한테 가서 이제 그 직접 영상 삭제를 하긴 했는데 그 영상이 이미 유포된 상태여서 삭제가 진행이 완전히 되진 않은 거였던 거예요. 네. 근데 경찰 측에서는 이분도 피해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해 보면은 뭔가 전체적인 원인이 이 남성분한테 있는 것 같고 그 영상을 처음 발견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고 저한테 알리지도 않았다는 점이 저는 좀 뭔가 괘씸한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도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네네. 영상에는 뭐 시청자님의 얼굴만이 또 공개가 됐다고 하니까 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네네. 일단 사태가 좀 많이 심각하고 많이 마음고생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해결법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권윤주 변호사님 좀 도와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네. 그 지금 방금 들었는데 사안이 조금 심각한 사안으로 들립니다. 네네. 네, 지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담자분께서 미성년자는 아니시죠? 네, 네, 아니에요. 미성년자 아니시고, 지금 처벌 대상으로 재판 중이라는 그 종업원, 그분이 네. 지금 재판 중인 그 사건의 범죄 사실이 그 촬영 행위까지인가요? 아니면 촬영 행위와 유포 행위까지가 지금 재판 중인가요? 촬영이랑 유포라고 알고 있습니다. 촬영과 유포까지 전부 다 지금 종업원도 처벌 지금 재판 중이다 이런 얘기시죠? 네. 네. 그러면 지금 그 종업원 쪽에서 합의 시도에 대한 연락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네. 연락을 했을 때에 본인이 연락한 건가요? 아니면 뭐 가족인가요? 아니면 그쪽 그 대리인인가요? 변호사 측에서 연락이 변호사 왔고요. 측에서요? 네. 그러면 사과 의사나 사과에 대한 진지한 어떤 표현이나 사과문을 받으신 건 있으세요? 따로 사과문은 받은 거 없고, 변호사 예. 측에서는 사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사과를 원한다, 뭐 합의를 원한다는 거는 들으셨지만, 뭐 정확하게 사과문이나 그런 걸 받으신 건 아니시다, 얘기시죠.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지금 그 종업원분의 재산이나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 좀 아시는 거 있으세요? 네.
네, 들은 게 어떤 내용이세요? 반성 사죄하고 있고 네. 합의 위해서 노력 중이어서 네. 그 선고기를 좀 넉넉하게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회적 문제관계도 있고 초범이어서 네.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고 아,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종업원이 지금 현재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가족들이라도 재산이 좀 있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은 모르시죠? 네, 아니요. 집이 예. 형편이 어렵다고 했어요. 형편이 어렵다고. 그러면 지금 그 600만 원의 합의를 제안했을 때 네. 상담자분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그냥 합의 안 한다고 아, 금액을 뭐 이렇게 협의를 하신 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했어요. 입장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상담자분께서 형사적으로 지금 재판 중인 그 종업원 촬영하고 유포한 그 사람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합의를 안 하고 민사적으로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으시냐라는 질문이시죠. 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합의를 하셨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포기 문구만 안 들어가고 또 전체적으로 다뭐다 합의를 완벽하게 다 하는 거다라는 문구만 안 들어가면 형사 합의금 플러스 민사 손해배상도 가능하십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마도 금액적으로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도 제가 생각해도 6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조금 낮은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셨을 때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신데 그때의 금액은 입증 정도에 따라 또 위자료 금액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네. 있는데, 제가 얼마를 딱 요청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도 그 네. 금액보다 훨씬 낮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금액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형사 합의금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범죄의 피해 정도나 실제 입으신 상황, 그런 정신적인 피해의 상황, 그리고 가해자가 지금 처한 상황 등을 다 종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은 또 정해진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상대방 쪽 가해자 측하고 협의를 해서 형사 합의금을 조금 높이시는 방법도 있으시고 아니시면 형사 합의는 다 하지 마시고 민사적으로만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근데 민사적으로 금액이 사실은 충분하게 만족하실 만한 금액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음번으로 질문해주신 내용이 그 이제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또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시죠. 그러면 지금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셨나요? 아직 따로 제가 공부를 진행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유포자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들으셨어요? 아직 검찰청으로 송치는 안 됐고 경찰관들이 수사 중인 것만 아, 그러면 경찰관들이 수사 중인 그 내용이 유포한 사람이 누군지까지 좀 어느 정도 선이 나와 있고 유포 행위자들의 그런 범죄가 지금 좀 이렇게 범위가 좀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시작도 안한 건지 그 상황을 조금 아신가요? 다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아, 만일 수사가 된 상태고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지금 동영상 촬영을 한 사람 말고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유포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포자 중에서도 또 재유포자, 복제해서 그 복제본을 또 복제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유포한 사람 말고 단순히 시청한 사람이나 그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지금 문제는 소지하고 그것을 시청한 사람들이 만약에 유포한 사람과 공범 관계, 그러니까 그것을 유포하도록 서로 독려하거나 아니면 그걸 도와주거나 하는 공범 관계가 있는지 여부까지 수사했는지는 좀 불분명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래서 만약에 정확하게 그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포자와 연관돼 보이는 사람들까지 다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